저희 오늘 이사 갈지 보고 왔습니다. 빈집이어서 내일 계약하면 다음 주에는 이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아, 그렇게 집을 빨리 구했어? 아이고. 아, 그럼 이제 아, 이 집에 그냥 나만 덜렁 혼자 남게 되겠구만. 어르신 사위분이 오늘 반찬 공장에 찾아오셨어요.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못 받고 가셨는데 어르신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. 그래. 아니 어차피 나도 이제 이 집 팔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니까. 실버타운이요? 아니 내가 진작에 팔려고 내놨었는데 아니 뭐 조금 돈이 모자라서 이거 세를 놨던 거야. 아니 따님 식구분들하고 사시지 왜 실버타운에 가세요? 아 내가 왜 걔네들 신세를 줘? 아유, 아 더군다나 해시민은 출가의 외인인데. 아유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.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은 자식이죠. 아니야. 난 아무튼 싫어. 할아버지 이 집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오래 살았지. 한 40년 살았나. 내가 우리 할머니랑 결혼해서 처음으로 내 집 장만한 게 이 집이니까. 이 집에서 추억이 많지. 어르신 손때가 곳곳에 묻어있을 텐데 파시는데 서운하지 않겠어요? 서운하지만 어쩌겠어. 아유 이제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서 집 관리하기도 힘에 부쳐요.